구원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은 여러분, 예, 주님이 막 꽃다리를 싸가지고 여러분의 원하는 소원이 막 물질을 갖다 주고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거는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더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치하여 들이려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변만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야곱이 장군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리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리아에 둔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놓고 그곳의 이름을 베들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동생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가련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 여러분 주의 천사들의 여러분 옆에 주님이 옆에 계셔도 여러분이 다 모르고 있어요. 주님 옆에 계세요? 주님이 오늘 옆에 계세요? 아멘. 주님이 옆에 계신 걸 몰랐어. 누가? 야곱. 그래서 이에 두렵고 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아멘. 하루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잠자는 영혼이 일깨워질지어다. 죽을 영혼 살지어다. 아멘. 병든 영혼 치유될지어다. 아멘. 가난에서 부여함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동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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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분의 축복을 누리라 명하셔서 순종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여서 주님 무릎 꿇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미나 주제가 뭐라고요?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자. 예, 누립시다. 아멘. 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야곱도 옆에 주님이 계신 걸 몰라. 그런데 인식하고 살아야 돼. 내가 죽으면 주님이 왜 안 계세요? 내가 안 죽으면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아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열려 놓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문을 연 사람이 돼야 돼요.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문이 닫혀 있어요. 인생에 막힌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오늘 열어주시겠다는 말씀. 아멘. 열어질지어다. 아멘. 열려질지어다. 아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열린 문의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누가 다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쳐 있어요. 내가 다쳐 있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었고 축복의 문을 열었고 천국의 문을 열었고 시원의 대열을 다 열어놔두고 닫혀 있으면 안 들어와. 마셔야 이런 열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닫혀 있고 왜 뚫고 못 나가는지 뚫어져야 돼. 뚫어져야 돼. 그래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하여 하나님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혈로 정화된 역사가 일어나요. 정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세속과 뛰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변화됩시다. 아멘. 교회가 본질을 다 잃어버렸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더한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의 책임을 좀 지면서 삽시다. 예. 그것을 깨닫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강한 생명력 있고 회복을 시키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믿을 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이 변했죠.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신념을 변화시키고 이 정말 열린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너와 똑같은 우리가 사망 속에 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역사를 일으키는 일은 무엇인가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참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반응을 말하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물질을 나누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서 뭐. 맞죠? 맞나요? 영적인 능력이 먼저 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초등길에서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일차적으로 해결되고 나니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변화가 따랐다. 이런 변화가 있어요. 언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초등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법으로 사는 세상이 되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나도 혼자 못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들어오지 않은 사람의 말씀은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 삶에 변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살아야 기적이에요. 아멘.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변하지 않으면 축복을 줘도 열려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살다가 땅에 죽는다 이 말이요. 육신의 삶은 육신으로밖에 못 살아요.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죽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육신으로만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속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능력 앞에 굴복당하고 순한 양처럼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들어만 오면은요 우리 신념을 뒤집어 버려요. 듣는 것이 머리로 듣는데 가슴으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 신념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야 돼.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명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이며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땅에 가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 우리 사명의 불단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들에게 본받을 만한 다른 일이 인간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요 영원 영원을 향하여서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영성이 돼야 될 사람인데 안 되면은요 자꾸 넘어지는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이제부터 넘어지면 안 돼요. 아멘. 결단하세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 내 안에 아직 들어왔어. 아멘. 정착이 안 됐어.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불이 돼야 돼요. 아멘. 내 심령을 뒤집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영혼 골수를 칼로 잘라내버려야 돼. 아멘. 빠져나와버려야 돼. 아멘. 심령의 천국이 임해야 돼. 아멘. 죽을 때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오. 세미나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지 말고 오늘 이 자리로 해결 받아서 열린문의 축복을 누리라 말이오. 아멘. 잡으세요. 언제나 다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그것을 하나 쌓아가면요 야곱이 사닥살을 쌓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을 이루는 거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이제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회개하고 열린문의 축복을 열린문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리라 누리는 자가 되리라. 뭐 하나 남겼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라. 아멘. 그런데 된다고? 아멘. 성령을 인식하고 썩을 것으로 살지 않고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썩어질 육신의 것들은 하나도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족시켜주는 것 같죠? 없어요. 주님이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면요 사람의 기대했던 수많은 것들이 내게 만족을 시켜준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가장 작은 것인데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함께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주님 앞에 어린 양을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요 왠지 모르게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버려요. 소녀처럼 되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손 잡고 푸른 천장 실만한 구름을 해서 막 아무 용도 없이 뛰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것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공격을 하는 받아도 괜찮아. 받은 만큼 뭐가 되냐면 복이 돼. 아멘. 복이 되잖아. 마음이 상한 만큼 믿음 안에서 여러분 복이 돼. 아멘. 놓치지 마세요. 아멘. 붙잡으세요. 아멘. 육신의 것은 완전히 사망입니다. 아멘. 영의 생각만으로도 평안이에요. 아멘.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무슨 복을 누려. 아멘. 영의 사람은요. 죽을 몸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살려버려. 아멘. 죽였어. 보통 땅에 그래갖고 난 영으로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고 그러면 악한 영들이 공격하다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나하나 들어온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 왜 하냐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죽일 영혼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죽일 영혼한테 공격당하고 죽을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는 하나님을 믿어. 아멘. 그게 복이요. 아멘. 여러분 천지 이 어마어마한 건물 다 죽이면 여러분 못 써요.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적게 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누림의 삶은 그때 주는 것으로 누리고 살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쌓이니까 전체 것을 내가 속은 누리는 거야. 아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가면은 비밀을 알면 그런 분에 대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는 약해 보이나 내 안에 강한 분이 계시니 강한 자요. 아멘. 영향력을 끼치는 자요.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꼭 마치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죠.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채우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전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어줍니다. 아멘?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세요. 아멘. 이번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닌 내가 먼저 살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 믿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예 말을 안 들어. 그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죽게 돼버린다니까. 어떻게 내가 변화됐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앞에는요 어떤 것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강한 척 보여도요 하나님을 이길 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예수의 겸손이 내게 왔을 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렬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체험한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7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나간에 가서 살고 있었던 하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예. 그런데요, 오늘 16절 보니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야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이는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으로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아멘. 아멘. 야곱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명명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 글쎄요, 내가 봤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누가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 유익을 찾아야 돼요. 교회 생활이 안 되면서 예배만 드리는 그 삶은요 여러분 신앙을 다 내려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딪히면서요 깨어지면서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혈기 분노 죽었어요. 근데요 사람을 만나고 그대로 일어나요. 말씀이 내려가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곳이 아니라 지난날에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데 성전을 어떻게 지은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하나님 명령해서 지은 여러분들이 성전을 섬기는 마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치유가 있어요. 말씀의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행복시키고 기름을 부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집에는요 하늘을 통과하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통과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수학에 그거를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이거 뭐, 삭혀버리라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돼서 삭혀버려. 삭혀버린다는 건 어둠도 삭혀버리고요. 잘못되고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되, 그것이 내 안에서 혈기 분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속상해 하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 이유를 갖다가 바로 선포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잘하면 해결할 때는 기다려다두 사람도 용 사람. 아멘? 아멘. 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 물에서 새 구멍이 열리듯이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열려질지어다. 아멘.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하늘문을 통해서 접촉된다.
근데 이것을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믿음으로 치라면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더 좋은 분양을 바라보죠. 땅의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요, 우리의 축복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아멘. 그 안에 여러분들은 그걸 이기면은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아멘.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아요. 아멘. 해만 그대로 하나님이 30대, 60대, 100대 축복으로 주시는데 그것들이 생명력의 영광이 멸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축복을 받으면 하늘문이 열리며 내가 할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봐야 돼요. 영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초점을 가졌습니다. 아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영혼 구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게 돼요. 열려있는데 내가 영혼 구원을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진다면 열려진 문도 우리가 못 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라는 의식에 잡혀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거든요. 그럼 스스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죠. 변명할 필요 없고 죽었잖아요. 난 해봤어. 영성을 한다고 죽는 현석을 수로 넣었구나. 수십 대라고 한 땅에 양파 껍질 벗기는 게 뭔지 알아요? 죄에 대한 용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도와주면은요,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를 벗기다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일깨워주는 사람이에요. 침체된 영혼들을 일깨워주고 죄에 사로잡힌 자를 일깨워줘서 진리의 생명의 영생의 길을 가고 내가 죽어지면 나는 이번에 대대의 부담을 받았잖아. 힘이 없어지고 진짜 몸부림쳤어. 진짜 영양되게 남아있어. 일어난 힘이 탈진된 이 상태를 약을 먹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설교가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으면요, 육신이 약간 괜찮아. 괜찮아? 아멘. 예수만 살게! 아멘. 나는 죽고!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예수가 이겨. 아멘. 때에 맞게. 싸우다가 자랑해. 더해 잘해. 할 수 있어요. 묶이면 계속 세상 세상 돼. 그렇게 할 때를 가 언제까지 그럴 거니? 죽는 대로 무서워. 뛰어넘어. 잡아 죽이려고 발바닥. 머리채를 치고 흔들어. 난 가리라. 스님을 가리라. 노래만 따르지 말고. 실제로 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때부터 보기. 친구도, 여기서 볼 때는 아니야. 꼬라지가 없어지네. 그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안 채워요. 그게 병들게요. 가로막는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축복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때요, 하늘에서 그런 일이 주는 게 없어요. 만남을 통해서 그걸 주는 사람을 감복해요.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려져서 숨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열려졌다 말하는 음성을 따라 열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버려. 믿음으로 같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요. 열린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무시하나, 경험한 것도 무시하나, 특히 성령의 감동을 준 것을 무시하는 척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서로의 하늘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의 문제 문제를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통과시키는 거예요. 물질과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살려는 통통한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가는 일마다 오늘 말씀을 믿고요. 기름부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대로 믿어지면 지금부터 형통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형통해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영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당천했던 그런 일들 많이 했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을 열어도 내 문 닫혀지면 안 된다니까. 내 문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생각이 열려야 돼요. 사상, 진리가 닫혀져야 돼요. 그래야 열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도 못 누려. 여러분, 누린다는 생각은요, 나눔의 생각은 그냥 따라버려요. 명령의 순종이 그냥 따라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갖고 있으니, 약조를 갖고 있으니, 바둑질함을 들었잖아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하고 죽이려고 해도 약점을 내놓으니까 못 죽. 뭐라 그래? 네가 나보다도 낫다.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안에 보하셔요.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 연 방법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늘문을 열어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하늘을 25번이나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던 거예요. 믿음 기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본다 말이에요. 믿음이요, 믿어! 믿어! 아멘. 그들은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었다! 아멘. 나도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어! 아멘. 열어야 그 인간이. 아멘. 나도 거기 북에 가서 그랬어. 예수 믿으면서 싹 바뀌라! 다 보는 것 같아. 하지마! 그런 것도 하지마 이제. 그 세상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싸움 같은 거. 그것을 왜 하라 그래? 왜 하라 그래? 하지 마라. 그냥 누려버려, 누려버려. 삼켜버려, 어둠을 삼켜버려. 니들이나 해보라. 나는 하나님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주만 받으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입만 하면 입만 하 속에서 올라와야 돼. 기적은요, 속에서 올라와야 돼. 왜냐면은 안에 채우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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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게 돼 있어. 못 살아도 입만 갖고 그런 거야. 집에 갈 때는 너무 힘들어.
예.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 시가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만 그대로 돼. 이게 믿음.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이요 붙잡았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이해를 사건군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시죠. 여기가 성교할 수 있는 교회라고. 교회요? 믿음으로 성교를 시작하니까 성경을 들어와서 성경을 보내죠. 내가 어떤 분이 이번에 성경을 보내서 얼마나 불안했죠. 얼마나 성교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도 돈을 만드니까 성경을 갖다가 모으다. 우리 지금 필리핀에다 우리 생명수교에 기공예배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돈 엄청 있어.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에 사람으로 할 수 없어 내가 힘으로 어둠으로 가려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해봐야 돼. 그래서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갈 때 그 능력이 임해버려요. 그래야 그 기적을 체험해야 다음에는 인간적으로 안 살아요. 최고의 기본이 뭐예요? 주님 성수. 여러분 기도생활을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성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복받는 날이에요. 복받는 기도생활, 찬송생활, 순종생활. 거기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면 11조 생활을 분명히 해요. 11조 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험한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죽고 가는데 우리가 11조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구원받은 그 증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보자마 보여주고 이 땅에 축복의 대로 시원의 대로 열려지지 않겠어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힘으로 알아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아깝어. 스데반에 죽을 때도 눈물의 방울 내야 하는 얘기 알았고 냉정한 사람. 그런데 그가 복회를 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강구를 해서 도덕적인 면에도 모범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영혼으로 사람의 계산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붙들으세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한다. 열려지게.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식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안 열려요. 성령의 기름음이 아니야. 성령이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라.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이 다 사도들 앞에 놔두면 서로 자기 필요한 대로 쓰는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걸 다 사. 아시겠어요? 아멘.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리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나를 원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 축복은 다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비로소 네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학교 가면 그때부터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 하늘 문이 열렸어요. 믿음의 2대 이삭은요, 계대, 신앙의 계대를 여러분이 잘, 여러분이 자신 잘 되기를 바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똑바로 해야 돼요. 모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태 신앙은요, 혹이 교회를 못 가고 뜨겁게 성령체험을 못 해도요, 그들은 주인성소 11조 생활, 기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면요, 모여도 어디 가냐, 기도하던가요? 아멘? 우리 아들 말을 나면 맨날 그렇게 해달라고 행복해. 우리들 하라고요? 성령 터치한다. 가지 말라 해도 간다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품 돈 주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어하라는 게 그거 반드시 하라. 목회자를 만날 때마다 목회자 가난한 목회자들이 그래도 잘 신앙생활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요 제물을 바쳐질 때에 다만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는 일에 반응하는 모습이 저마다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그의 순종하는 모습은 온유와 성품은 의례색과 우분을 가지고서 갈등할 때도 고스란히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보여주고 있고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 그 양보하는 걸 목을 주셨거든요. 아멘. 그런 순서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이 하는 일마다 목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목을 받는 축복이 이런 일을 바랍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는 이삭의 삶처럼 순종의 삶을 따라야 하늘문 열리고 축복의 대열을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하늘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였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보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영원 구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는, 이렇게 떠나버린 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아멘.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신앙을 신앙을 아여 키우신 것이 뭐냐는 영혼. 예수님의 삶을요 우리가 옮겨받아요. 예수님은요 뭐를 막 대단한 게 없어요.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겸손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한 온전히 교만으로 쫓겨 있는 니골데모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이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들이 뭘 보여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따랐던 제자는 불과했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전부 다 숨겨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의 눈이 열려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다 보면 그 안에 마치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열려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준다.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뺏겨.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누리면 있는 사람을 갖다 쓰면 돼. 누가 주기도 잘하대. 갖다 쓰면 돼. 그게 행복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 움직여갖고. 대신에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열려서. 쓰고 나누면 된다니까. 아멘. 저도 옛날에 미안해했어요. 주는 거 많이 고백했어요. 기도도 주는 거 고백하고요. 뭣도 주는 거 고백했는데, 이제서 눈을 떴어. 주면 나누면 되는데. 아멘. 누리면서 나누면 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무조건 받아서 나누세요. 아멘. 누리면 나누세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원함을 잊지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하늘 문을 여는 일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줄 것이다. 아멘. 맞아요?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대학, 여러분이 열정이 있어요. 아멘. 야곱의 열정, 축복받기로 원하는 열정.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그래, 보잖아. 3대 신앙은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물려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는 축복에 대한 열정이 때문에 불만을 다 극복 해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요, 내가 보니까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축복 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그 저를 이렇게 때, 이길 때, 기도하는 분이 성령의 감동이 진짜 죽으려고 할 때 구원이 너무잖아요. 우리 교회를 돕잖아요. 평소에 얼마씩 준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1년을 계산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상상해. 근데 그분이 천정을 벌어서 1조 11조를 나한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천정을 벌어서 1조 11조 되면 내가 죽어. 이래주시오. 이게 세상 말로는 강도지만 하나님이 자녀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만들었어요. 사건을 만들어. 여러분 교회가 증거가 되고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아서 성도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또 나누는 교회가 되고 몸이 되고 막 지역 살리는 이런 일들 해보고 싶어요. 원함 없으니까 알아내서 그렇지. 그래도 나름대로 했더라고. 예. 여러분이 사모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에 상장에 보면은요,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 주사장의 적당주의 때문에 계시가 막혀버렸다. 여러분. 집사 내 가정의 아빠로서 다 때문에 막혀버리는 것도 없도록 우리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열어놓은 사람 열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에게도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크게 보지 않았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변망을 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바로 하여금 여러분의 자손이 이웃이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박순의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세상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없었지만 교회를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때 기도하고 나올 때 돈보다 이거 그 나머지 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대중으로 만들었었죠. 박순애 전도사님 7월 며칠 날 여기 왔는데 가볼 시간이 없었는데 못 봤어요. 여러분 간증은요, 산간증은요 부를 때 기록이 나는 그렇게 해봤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따로 세웠어요. 그러면 방법을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하더라고. 그 말을 그대로 했더니 다른 사람도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먹었다고. 이게 말씀의 전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네요. 주시오 주시오 말고 이걸 활짝 열어가지고 내가 지성소한 너희들하고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바뀌어줘 달라고 한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모든 종류의 방해와 장애를 파쇄하고 동서남북으로 쭉 뻗어가는 역사입니다. 일어난다. 아직 이제 늦었으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다시 문을 열 수 있고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참 맡아주시는 거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를 구원을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증인이 된다. 모든 일에 증인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숨을 내쉬다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갈릴리 바다에 500여 명이 있는데요. 예수님 승천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나에게 올라가는 게 천하만 보지 말고. 물리우니 예수는 너희가 보는 그들을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죠. 기름 준비해야 되죠. 기름 준비가 안 되면 주님 오셔도 못 만나. 문 닫혀버려. 각혈을 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 7시 넘으니까 문 닫아가지고 나 죽는다고 해서 그걸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병원까지 안 보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폐암이라고 했더니 모두 간지도 없이 다 나고 없어버렸어. 폐가 양쪽 없잖아 내가. 그냥 살리라고 살려고 이렇게 죽으면 죽으면 만들어라고 살았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렇게 있는 사람은 몸이 안 좋은데 막 숨차고 사람이 주여 오신다고 살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로 하여 쭉쭉 뻗어나가는 안 되는 걸 내게 우리가 함께 하는 참다는 영혼을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명해줘야 돼. 이렇게 열린 문을 축복을 받고 열어놓고 왔어요. 받았잖아요. 받은 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얘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아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봤더니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이 벌써 교회를 갖고 있더군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야 믿음. 와야 돼 성령님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방언을 못하면 지속도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못한다니까.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하고 되지 않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 있고 안 먹고 여러분들이 체험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담아서 그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영혼의 속에 깨끗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만해. 그러면요 여러분이 열린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요 진짜로 이 막 사고한 거는요 울면서 또 준비하고 또 이런 거 많이 다 못해더라고요. 그냥 대충. 그러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열정이 막힌 자가 있다. 이건 뚫어야 열려줘. 아멘.
휘감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영적 세계 문 열어요. 영적 장벽이 들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준성소하고요, 실천하고요, 감사생활하고요, 성교생활 다 했어도 하나님 원하는 영적 세계는 서로 친구를 통할 때 있단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다 산다대요. 말 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주가 명하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도 있는데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어떤 걸 안 받는데 저도 안 받는데 안 받는데 여러분 내가 드린 나를 드린다고도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결도 하고 지키란 말이죠. 기도의 열정으로 막힌 답을 부셔뜨리세요. 열리는 게 축복은 그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야고야고가 가해서 기도의 열정으로 하는 문을 열어버렸어! 열리지어라! 아멘. 열리지어라! 아멘. 열어줘야 돼. 쏘 갖고 내는 게 아니야! 불이 와야 돼, 그 불이! 집어넣고 잊어버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냐가 다른 거 아니냐. 상관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문을 끄는 순간에 응답을 받아버렸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바로 응답했는데 21일 걸렸대. 가사국들이 가로막았대.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가사국들을 쳐부셔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막힌 문을 여는 열쇠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합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합심 기도를 할 때요, 막힌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블레셋을 전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파의 명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돌파의 명수가 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길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0장 29절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 집을 짐승을 놓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번성하여 때를 입었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즉 목이 터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이 아세요. 아 저분 저렇게 열정으로 하나님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나도 말고 사람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분이기를 바랍니다. 나 여러분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사람은 재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은요 기도를 기도를 풀면은 속에서 아주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기도할 때 쉬지 않지 모르는 저는 백도레일 순간만 이설교 준비할 때도 울어서 그때는 기분이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모여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목이 차고 넘치면 먼저 막힌 곳이 돌파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곳이 풀리면요 재정으로도 차고 넘치게 된대요. 그런데 차고 넘치는 복은 재물과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히 십일조를 청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지 않냐나 보라. 똑같이 사는 사람도요 이 비결을 말아가지고 11절을 막 내면서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씹는 대로 걷는 법칙이라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하는 건 놓치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홍신무하고 백신무는 기도를 많이 쉬는 신분한 모습입니다. 몸을 들여 전도하는 사람은 건강을 보겠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1절 그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요, 예, 제약으로 얻은 물질은요, 번영과 축복은 근심과 번영 두려움이 몰려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건강과 재정의 축복의 부귀와 영화의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요, 대단합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서 2장에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몸살아 잘되고 내가 깜빡이를 깜빡한다 이 말이 영혼이 먼저 잘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되면 성공합니다. 창대합니다. 성장하고 번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의 복만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이 복을 가지고 신앙에는 이런 복을 겨달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 신앙이나 기본적으로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을 이루어 천년 암흑을 사모하면서 그 들어가는 길을 찾아보고 그 길이 열려야 돼.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 보좌의 문이 열려져야 돼. 영적 문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육신에 사는 동안에 재정적인 복, 자녀들이 이런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왜? 땅에서 성소의 삶을 살 때는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 불씨 짝되어서 지켰잖아요. 그러는데도 천사가 그 베드로를 풀어내요. 근데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나가다라. 기도하는데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 베드로가 풀어나와버렸어. 천사들이 다 풀어버렸어. 그랬는데도 그 기도는 응답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은 베드로가 주로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해가 발현하시거나 뭐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영적 세계를 돌파하시는 열린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와 같이 땅의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되고 열려지면 땅의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리는 그 축복을 나눔으로 된다.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이번에 계속 되어질 텐데 계속 받아서 진짜 순종하는 순간에 열려지면 되어버려요. 여기에 50하는 분이 기도받고 돌아가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만나서 문제가 이게 없어. 그 아들이 결혼식이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토지가 귀중한 그 기름부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제목이 뭐라고? 우리 거입니다. 우리 거예요. 아멘. 잡았어요. 아멘. 언약을 잡았어요. 아멘. 놓치지 마시고. 아멘. 간절한 성령 여러분 되십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여기 오는 분들에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뚫으세요. 열렸습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